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저녁 다시 한번 수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장혜자 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수요 예배로 하나님 전에 오를 수 있는 믿음과 건강 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아무 일 없이 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배로운 피와 은혜로 새로운 삶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성결케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정결의 영과 성결의 영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과 주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정결하고 성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지막 피양발까지 쏟아주시며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의 씨앗이 되어 우리 교회, 가정, 사회, 국가에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다섯 번째 주간을 지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며 날마다 주님께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더 말씀을 읽고 더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그의 모든 부분들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우신 대통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세와 같은 지도력과 솔로몬과 같은 지혜, 다윗과 같은 용맹함을 주시고 백성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월 7일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참된 일꾼들이 선출되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장병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임하셔서 나라를 지키는 일을 사명으로 깨닫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50여 년 전에 주의 피값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시고 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주신 은혜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로 좋은 사람,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교육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학생들이 모여 예배하고 믿음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덕헌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력과 지력과 체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들을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세상에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순절을 통하여 고통과 인내로 깎아지고 다듬어지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종려주일이고 또 이어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기도회라든지 여러 가지 예배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고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종려주일 3부 예배 후에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중에 갖는 게 아니고 예배를 마치고 세례식을 갖겠습니다. 참석하고 싶은 분들 참석하시고 또 가족들이나 교사들, 관계자들은 참석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알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전교인 새벽기도회를 이 자리에서 갔는데요. 가능하면 나오셔서 전교인 새벽기도회에 참여하시고 또 거리나 상황이 여의치 않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바로 직접 송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125구역 김영섭 권사님, 배세시리아 권사님의 차남 태환군의 결혼식이 토요일 날 12시에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서울 가든 호텔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입니다. 2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745페이지고요.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소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에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다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예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앗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아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나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아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달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십일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에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에게 주고 레위인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의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12장을 중심으로 해서 성벽 봉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 앞부분은 그러니까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6절까지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쭉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느헤미야 11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의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일반 지도자들의 일부가 살았고, 사실은 사람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밖에 사는 백성들 중에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게 했다, 그런 얘기가 11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2장에서는 특별히 그 스룹바벨의 때로부터 느헤미야 때 이르기까지 그때의 그 포로 귀환에 돌아온, 그래서 수고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름을 쭉 기록합니다. 그 스룹바벨과 함께 온 1차 포로 귀환자들,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2차 포로 귀환자들, 그리고 느헤미야와 함께 온 3차 포로 귀환자들, 그들 중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름을 쭉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또 뭐 처음에는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제사장들,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레위인들, 또 이때의 제사장의 계보, 그리고 또 뭐 요야김 대제사장 때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또 레위인에 관한 기록들이 쭉 나오는데, 우리로서는 조금 이제 흥미가 좀 반감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뭐 이름만 쭉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무엇을 했다고 하는 얘기는 별로 없고, 그건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서는 사람들의 이름만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의 그 12장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읽은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성벽 봉헌에 관한 얘기가 12장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제사장의 이름들, 레위인의 이름들, 어떤 가문들이 돌아와서 그때 뭘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문의 일이고 자기 조상의 일이고 자기들의 일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이름만 가지고는 조금 감동이 온다든지 이러기가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앞부분들은 그저 여러분들이 시간 나면 읽어보는 걸로 하고, 일단 27절 이후의 내용들을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벽이 완공이 됐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다른 얘기들이 들어갔지만 시제상으로 보면 이제 성벽이 완공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벽 봉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먼저 맨 먼저는 성벽 봉헌 예배 준비에 관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성벽이 완공되고 얼마 지나서 봉헌 예배를 드렸는지 이 기간과 날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서학자들은 성벽이 봉헌되고 나서 오래 지나지 않아서, 얼마 되지 않아서 봉헌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벽이 완공됐다, 이제 예루살렘은 철옹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이 봉헌식을 통해서 빨리 해줘야 그 예루살렘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리고 아직도 성벽 봉헌이 완공되지 않기를 기대하는 사람들, 이런 방해자들, 원수들까지 그 소문을 듣게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반대 공작이나 음모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건 빨리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처럼 뉴스가 발달되고 뭐 그런 경우 같으면 아마 예루살렘 근처 TV에 메인 뉴스가 이거였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이만큼 공사가 진전됐고 이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곧 이제 봉헌식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느헤미야와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아마 됐을 거예요.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그런 거에 어둡잖아요, 소식이라는 게. 그리고 또 정확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대대적인 성벽 완공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변 모든 사람들이 아 이제 예루살렘은 건들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돌아보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인데 뭐 그럴 만한 이유 없이 시간을 끌 까닭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 봉헌 예배는 아마 바로 진행이 됐을 걸로
그렇게 보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 파사가 파송한 예루살렘 총독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총독이라고 한다면 왕은 아니지만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예루살렘을 지킬 권한과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 총독입니다. 그러면 총독으로서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성벽을 쌓는다라고 하는 건 얼핏 보면 정치적인 일인 것 같고요. 얼핏 보면 신앙하고는 관계없는 아마 어떤 총독이라도 여건만 된다면 하려고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일을 하나님의 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봉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이 뭐 자기네 지역들의 치안만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총독으로서 어떤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일에 그렇게 목숨을 걸었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직장 생활을 하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직장 생활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공부를 하고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도 학교 다닙니다. 또 우리도 사업하고 또 세상 사람들도 사업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공부하는 거나 가정생활을 하는 거나 일하는 거 모든 것이 그래나 우리나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오전 그 사순절 기도회에도 그런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일을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뭐 내가 먹고 살고 내 실력을 쌓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는 그들과 똑같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목적이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일터에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그래서 그렇게 노력한다면 그 일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도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준비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먼저 느헤미야는 레위인들을 소집합니다. 27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레위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곳에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각 처에서 지금 레위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으는 겁니다. 성벽 봉헌 예배를 드리려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인들에게는 일정 여기는 레위인들이 살 레위 지파가 살 땅이야라고 하는 덩어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레위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 예배를 도왔고 더 많은 레위인들은 각 지파 속으로 흩어집니다. 흩어지는데 그 흩어져서도 그들에게서는 분깃을 주지 않아요. 주지 않고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집과 그저 그 팔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냥 가정에서 기르는 가축 정도를 기를 만한 아주 작은 땅 요것만 레위인들에게 줬습니다. 기본적인 땅들만. 그래가지고 그 지파들 속에서 그 성읍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신앙을 이끌어가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도록 레위인들을 각 지파들의 성읍에 파송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바로 다른 백성들이 내는 10의 1조로 레위인들이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28절과 29절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사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레위인들도 그렇고 또 일부 끌려가지 않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레위인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레위인들이 흩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많은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에 살았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그런데 성전이 파괴되고 남으니까 이게 성전이나 백성들의 10의 1조를 통해서 생활하던 레위인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는 레위인들이 백성들의 11조로 생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사실은 레위인들도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성읍들에 흩어져서 사실은 그 땅에서 일을 해서 먹고 살았을 때입니다. 지금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흩어져 있는 레위인들 누가 레위인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들을 다 성벽 봉헌을 위해서 성전 가까이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일시적으로 불러 모았다는 겁니다.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이들이 주로 있었다고 하는 동네들을 보고 있는 성서학자들은 그들의 동네들이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주로.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에 잡혀갔던 레위인들이 돌아와서 다른 지파들은 그래도 자기 조상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가면 그래도 옛날 땅 부치라도 남아있었는데 레위인들은 자기 조상들이 살던 다른 지파의 땅으로 가봤자 자기 땅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이 10의 1조를 해줘야 먹고 사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바벨론에 돌아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 가까운 곳에 모여서 그들 나름대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의 탄생,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누가복음에는 세례요한의 잉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예요. 그런데 사가랴의 직업이 뭐냐면 그때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자기 나이 들고 아기를 못 가졌던 자기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질 거라는 걸 가브리엘한테 듣습니다. 그런데 그때 과정을 제가 그 몇 년 전에 누가복음을 얘기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그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거기 반열의 차례가 돼서 제비 뽑아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분향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이지만 계속 예루살렘에 살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못하고 제사장 지파별로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이 지파가 이번에는 저 지파가 아 지파가 아니죠 가문이지 제사장 가문 중에서 이 가문이 요 가문이 요 가문이 봉사할 차례다 그러면 그 가문에 속한 제사장들 중에 제비를 뽑아갖고 당첨되는 사람이 영광스럽게 그 시즌 혹은 그 절기 혹은 그 안식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봉사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마리아가 잉태 소식을 듣고 엘리사벳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그때 엘리사벳 집 얘기가 나오니 어디냐면 그 집이 유대 산골이었다고 그래요. 유대 땅 산골이었다. 다시 말하면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지만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 산골에 살고 있고 제사장으로 레위인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백성들의 11조로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이끄는 일을 하다가 자기 차례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에서 봉헌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안 그랬겠지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일부만 성전에서 붙박이로 있었고 나머지들은 자기들이 배당받은 파송된 성읍에서 지파 속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파들이 이들에 대한 생활 대책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뭐 없어서 못했든 그 결단이 안 됐든 간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느헤미야는 성벽을 봉헌한 다음에 물론 그들이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문제를 오늘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사실은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다시 우리 이렇게 회복시키자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다져지는 그런 것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흩어지지 못하고 가도 소용없으니까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을 주변으로 있었던 이 레위인들을 이제
성벽 봉헌 예배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소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소집을 했냐? 27절에 보면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그러니까 그 레위인들을 불러다가 이 봉헌 예배에 그 찬양이라든지 악기 연주라든지, 왜냐면 그런 것들은 레위인밖에 못하니까, 아무리 그 당시로서는 다른 지파에 달란트가 있다고 해도 성전에서 찬양을 하거나 연주를 하거나 이런 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다 소집했다는 겁니다. 아주 막 싹쓸이 한 거예요. 거대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 12장의 후반부의 성벽 봉헌에 관한 얘기를 읽다 보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쁨과 감사입니다. 감사와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와 기쁨이 표출되는 방법으로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찬양입니다. 찬양입니다. 그래서 43절 이 봉헌식의 마무리되는 부분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도다. 그러니까 성벽 봉헌 예배의 분위기는 감사, 기쁨 그거였는데 그걸 이끌어가는 과정이 뭐냐면 노래하고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치며 찬양하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성벽 봉헌 예배의 핵심은 찬양이었어요. 그 찬양 속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고요. 찬양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쁨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부르는 우리가, 듣는 우리가 기뻐요. 기뻐집니다. 이게 이제 찬양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슬퍼서 노래하기도 하지만 기쁘면 노래하지요. 흥얼흥얼거리지요. 그런데 찬양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힘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찬양을 부를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로서는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들이 옛날부터 레위인들은 노래하는 자들은 쭉 나옵니다만 다윗 때로부터 지도자가 있어서 가르치고 배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에게 이런 달란트가 남아있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악기들은 다 현악기였고요. 그리고 이동하면서 연주할 수 있는 악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만 노래하는 게 아니라 이제 뒤에 나오는 성벽을 돌면서도 찬양하며 악기를 연주하며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준비는 레위인들을 소집시켰다는 겁니다. 두 번째 준비는 뭐냐면 제사장과 레위인과 백성들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케 합니다. 제사장 레위인들은 정결의식을 했을 겁니다. 정결의식은 몸을 씻고요, 옷을 빨고요, 금식을 하고요, 금욕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문과 성벽도 정결케 했다는 거예요. 아마 물을 이렇게 끼얹는 정결의식을 했을 겁니다. 물을 끼얹는. 근데 왜 성벽을 왜 깨끗게 해야 됐냐면 성벽을 완전히 새로 지은 게 아니고요. 무너진 데다가 재건축한 겁니다. 사실은 재건축. 있는 거 사용하고 또 만들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성벽이 그동안 오랜 역사 동안 그 이방인들의 침입에 의해서 더럽혀졌고요. 그리고 그 성벽에서 얼마나 많은 싸움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렸겠습니까? 거기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구약의 신앙은 죽음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벽을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약의 개념은 특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건 구별된 거예요. 그러면 구별됐다는 게 특징은 뭐냐면 깨끗한 겁니다. 짐승을 드리든 뭐 뭐를 드리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성벽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벽이어야 되고 그러려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정결의식을 해가는 겁니다. 성벽에다가. 뭐 우리는 사실 지금 그럴 필요는 없죠. 뭐 어떤 분들 옛날에 그 할머니들은 헌금할 때 이렇게 막 지폐가 구겨지면 밤에 막 다리미로 이렇게
특히 장사하신 분들, 요새는 카드 쓰니까 그렇지만, 그 전에 있던 그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대전에 있는 어떤 시장에서 이렇게 달아. 하여간 그런 거 놓고 뭘 팔았대, 이렇게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집에 구겨진 거 가지고 사면 이렇게 여기다 쑥 집어넣고, 뭐, 지갑이나 있나요? 뭐, 바지에다도 집어넣고, 막, 여기저기다 집어넣고. 그러면 그걸 토요일이면 다리미로 데렸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자기 나름대로는. 그 어머니가. 근데 그 이제 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갖고 참 굉장히 많이 헌신하는 걸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봤는데요. 뭐 굳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할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의미에서의 정결은 우리는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마음을 준비하고 정성을 드리고 그렇지만은 이 구약의 시대는 특히 우리보다 눈에 보이는 정결도 강조했어요. 의미도 있었지만 그래서 성벽이 걔가 뭐 알아요? 돌멩이가 뭐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 성벽을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윈들을 모아서 예배와 그 성전을 성벽을 도는 퍼레이드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결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배드리기 전에 행진을 해요. 31절 이하에 보면 성서학자들은 여러 개 문 중에 골짜기의 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했을 걸로 분명히 봅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겁니다. 성전 가까이 있는 문까지 한 그룹은 이렇게 돌고 한 그룹은 이렇게 돌아서 그리고 여기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벽 봉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때 그 행렬을 구성하는 걸 보면 반씩 나눴는데 레위인 찬양대가 맨 앞에 서고요. 그 다음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가고요. 그 다음에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가고요. 그리고 다시 레위인 찬양대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을 막 찬양하고 악기 불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축제 생각하면 돼요. 퍼레이드. 이렇게 막 찬양하면서 막 연주하면서 기뻐 뛰면서 그러면서 이 성벽을 돌아서 성전 있는 곳까지 가는 겁니다. 35절에 보면 이때 나팔은 제사장들이 불었습니다. 그때는 나팔도 아무나 못 불어요. 제사장들이 불었는데 이거는 그 연주의 역할도 있지만 무엇을 알린다고 하는 어떤 시그널의 역할을 하는 것도 포함이 돼 있을 걸로 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31절 39절까지 보면 뭐 어디 문을 지나 어느 성벽을 거쳐 어떻게 간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지리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말도 어렵고 그리고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벽의 모양과 위치를 잘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기록이 실제적이며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들은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도 강서구 얘기 나온다면 우리도 잘 알겠지요. 교회에서 나가서 우장산역을 지나서 이쪽 길로 해가지고 발산역 사거리에서 어디로 돌아가지고 어느 빵집을 거쳐 어느 커피숍을 거쳐 언덕으로 넘어와서 그 우리는 아 맞아 겪구나 다 알지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의 얘기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그렇게 남아 있지도 않습니다. 많이 무너져 있고 일부만 되어 있는데 알 길이 없죠 우리는. 그러나 성서학자들은 그것이 그 당시의 지명이지만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증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왜 했을까요? 그것 거기 올라가서 지나가면서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그 무너진 성벽을 보고 가슴 아프고 울었던 사람이 느헤미야뿐일까요? 돌아와서 보니까 참 한심하고 이거 어떡하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울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게 지어진 거예요. 이거 짓다가 여기서 누가 다치기도 했고 이때 우리가 여기서 시험 들었기도 했고 이거 짓고 여기까지 가고 기뻐했는데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도는 겁니다. 그래서 뭐 땅 밟기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제는 성벽 봉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40절 이하죠. 성벽을 행진해 온 그 행렬들이 이제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제사장들은 41절에 보면 나팔을 잡습니다. 42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들이 크게 찬송을 합니다. 그때 감독의 이름이 예스라 히아라 라고까지 기록을 합니다. 아마
지휘자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음악감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43절 그 핵심의 얘기, 크게 즐거워하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43절에 즐거워했다라는 이 말이 동사와 명사로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이 기쁨이 그 에스라 6장에 나오는 성전 봉헌식보다도 기쁨의 표현이 여기가 더 크고요. 또 느헤미야 8장에서 에스라가 광장에서 율법을 읽음으로 백성들이 깨닫고 기뻐했을 때의 표현보다 여기가 더 큽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성전을 봉헌한 일이 더 기쁜 일이겠냐, 성벽을 봉헌한 일이 기쁜 일이겠냐라고 한다면 저는 성전을 봉헌한 일이 더 기쁜 일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나 에스라의 표현은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의 기쁨이 더 큰 것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포로 귀환의 완결판입니다, 이제. 1차, 2차, 3차 혹은 4차를 얘기하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파사에 의해서 해방되어서 돌아올 때 그들이 예루살렘 와서 꿈꾸었던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여기에 옛날처럼 집들을 만들고 그리고 성벽을 쌓고 그 옛날 예루살렘이 번성하던 시대 다윗의 시대를 꿈꾸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을 졌고요. 온갖 방해를 겪어가면서 성벽을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완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조상서부터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고 140년 이상 흘렀거든요. 그런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것들이 되어진 거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히 감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도 안 될 줄 알았는데 성벽도 시작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완공까지 해결해서 이 완공된 예배를 성전 안에 들어가 드리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100년 이상 걸린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뭐 우리 가정을 전 가정을 구원해서 정말 우리 가정이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가문이 되게 하는 거라든지 우리 내가 시작한 어떤 일들이 번창하고 번창해서 뭐 물질적으로 됐던 명예가 됐던 간에 큰 축복을 누리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시작은 했지만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는 것도 같고 방해가 있는 것 같고 쟤는 어떻게 교회 다니는 게 쉬운지 않은 것 같고 이럴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 부분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사실은 느헤미야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에스라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신실하게 이 일에 하나님에 매달린다면 이게 굴곡도 있고 부침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갈 것을 믿고 좀 넓게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올해 뭐 하나 막 예 지금 뭐 하나 이런 거 가지고 너무 막 전전긍긍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더 큰 그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도자들이 1년, 2년, 2일 가지고 한 가지 일 가지고 전전긍긍했다면 오늘 이런 일들을 이뤄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마지막 성벽을 짓고 봉헌하면서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때의 기쁨을 주저하지 않고 표현하고 있어요. 즐거워했다, 즐거워했다, 즐거워했다. 즐거워하는 소리가 동네방네 들렸다. 이게 포로 귀환의 절정입니다. 돌아왔고 성전을 건축하면서 회복되기 시작을 했고 율법책을 낭독하고 회개하면서 내적으로 회복이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고 이제 마무리를 통해서 감사와 기쁨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이때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 아마 며칠간 찬양만 했을 거예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이제 44절 이후의 얘기는 또 하나의 회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44절에 보면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여기서 그날이라는 건 꼭 봉헌식 날이라기보다는 봉헌식이 끝난 어떤 날을 얘기할 겁니다. 사람을 선택해서 곳간을 지키는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돌릴 것, 즉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줘야 될 것들을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 안에 쌓게 하였노니, 그리고 그걸 지키는 사람을 뽑았다는 겁니다. 이는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이건 뭐냐면 이제 그들이 은혜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챙겨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레위인들이 여기 살고 뭐 살던 데가 못 살고 막 딴 데가 살고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일을 기쁨으로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잘 안 됐습니다. 처음에 돌아와 갖고 그들도 삶의 터전이 없는데, 그리고 뭐 살던 사람들도 그 예루살렘이 망하는 걸 보면서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때 다시 뭐 거제물을 드리고 뭐 처음 입은 열매를 드리고 십일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일부는 됐겠지만 전체적으로 되질 않았어요. 그러면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여기 살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 제사장 레위인들도 사례비 안 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 데모했나 보다. 그게 아니고 자기들도 돌아와서 자식 기르면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성전이 굴러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대로 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딘가 멈춰있는 거예요. 사실 성전은 무너져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지금 내가 아무리 레위인이지만 제사장이지만 거기가 일할 지금 분번이 아닌 겝이다. 그래가지고 흩어져서 자기들 나름대로 없는 땅에서 어렵게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성전을 짓고 말씀을 찾고 마음이 회개하고 깨닫고 성벽까지 봉헌하고 보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다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다워지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니네 그래야 된다 강요하고 뭐 작정해라 뭐 써내라 이렇게 안 했는데, 그들이 은혜 받으니까 기쁨이 생기니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이 일을 기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은혜를 받아야 헌신이 됐던 섬김이 됐던 헌금이 됐던 간에 이 일이 기쁩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은혜가 없으면 이 일이 기쁘지 않아요. 단지 무거운 짐일 수만 있습니다. 무거운 짐일 수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은혜가 필요하고 이 은혜를 통한 기쁨과 감사가 내 삶 속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일이 감사하고 기뻐요. 45절에 보면 그들도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고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47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는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주었느니라. 결국 이제는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 모든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도 몸도 물질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전이 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되어갔고 성전의 역할을 다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을 봉헌함으로써 많은 것들을 얻었다는 거예요. 뭐 우선 안보가 튼튼해졌고요. 그다음에 그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성벽을 쌓음으로써.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체 의식이 강화됐다는 거죠. 그리고 영성도 깊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은 결국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헌신 속에는 마음, 기도, 뭐 달란트, 물질 다 들어있죠.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어떤 역할들을 해나가면서, 그러면서 신앙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냥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라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신앙이 막 깊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졸음이나 깊어질 수 있지, 가만히 앉았으면. 네. 절대로 그렇게 깊어지지 않아. 이런 성벽을 봉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몸을 드리고 거기에 물질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마음을 드리고 모양이 여러 가지입니다만,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하나님의 일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그러면 목사 안수 받았다고 그래서 목사 같은 영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우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 어려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거기에 마음을 모으다 보니까 그것도 해내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도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늘 해오던 헌신이라고 할지라도 그거 하는 게 자꾸 힘들고 기쁘지 않고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그 일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혹시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은혜가 좀 떨어져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내 영성이 좀 둔감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소개 준비할 때가 됐는데 아이고 이놈의 주일은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는데, 이렇게 하면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없는 집 제사 돌아오듯 막 돌아온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유혹들이 우리에게 와요. 교사도 그렇고 성가대원도 그렇고 다른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 있어야 되고 오늘은 주로 그 부분이 찬양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노래만 하고 아무 일도 안 했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전 봉헌식.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좀 예배 한번 드리고 싶어서, 제대로 찬양 한번 표현하고 싶어서 흩어져 있는 레위인들을 다 긁어 모았습니다. 다 오라고. 너네 원래 그런 거 하던 사람 아니냐고. 그러면서 성벽을 돌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 그리고 예배를 하면서도 노래하고 찬양하고 불고 치고 막 그랬습니다. 기뻐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속에 또 다른 영적인 회복이 또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고 그래서 기뻤고, 기쁘니까 또 은혜가 넘치고 또 찬양하고 그러면서 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결국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노래하는 자나 문지기들에 대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준 섬김의 책임, 십일조라든지 천열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기쁨으로 기꺼이 즐거워하면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루살렘의 신앙은 꽃피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부분들의 얘기입니다. 한 장이 더 남아있는데 그것은 또 느헤미야가는 또 개혁에 관한 부분이에요.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좀 요즘 우리가 이제 뭐 성가대도 못 모이고 교회 학교 교사들도 아이들도 좀 적게 나오고 또 구역장이나 뭐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하는 역할들이 코로나 전보다는 좀 축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의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을 하나님 앞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내가 지금 구역장인데 딴 데 갔으면 구역 예배도 인도해야 되고 구역장 교육도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면 그 시간만큼 내가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또 뭐 전화도 할 수 있고요. 그런 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자꾸만 회복되어 가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뭐 그런 것 책임이 없다 그런다면 좀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집에서 뭐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이런 거 자꾸 보지 말고 그런 거 할 시간 있으면 찬양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합쳐 성벽을 짓고 그리고 봉헌하는 과정을 보면서 저희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했고 수많은 방해와 음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일을 해냄으로 말미암아 그들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있었던지, 얼마나 감사했던지, 찬양하며 기뻐 뛰며 퍼레이드를 하고
봉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저들이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꾼일진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또 우리의 모든 헌신을 통해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요즘에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할 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의 형편에 맞추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헌신하는 일이 그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어려운 때고 속상해지는 때고 힘든 때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감사 주셔서 더 많이 찬양하고 더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 요맘때만 하는 눈인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벌써부터 하면 어떻게 해요? 쏠 걸 정하고 써야죠. 우리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헌신합시다. 그런 마음을 모아서 눈으로 쏘겠습니다. 서로 저 권사님 얼마나 쌌나 눈을 비비고 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우리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이어서가 아니라 내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으며 이보다 기뻐하며 감사할 일이 또 어디 있을는지 분명히 알고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힘들어도 감당 못할 것만 같아도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빼앗을 수 없음을 알고 경험하며 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19라고 특별하고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성도들 기쁨 잃지 않게 하시고 감사 잃지 않게 하시고 찬양 잃지 않도록 아니 더 잘하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강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저력에 힘이 보태져서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는 신앙인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공부하고 있고
군에도 있고 또 객지에도 나가 있고 해외에도 있는데 또 성도들 직장 생활하고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또 가정에서 여러 모양으로 헌신들을 많이 하는데 그 모든 일들이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기쁨과 감사의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맞지 못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기쁨 되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코로나19 속에서 우리 성도와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생업에 복을 주시고 건강에 치유함을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헌신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